휴가일 보내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아주 장관입니다. 2층까지 1층 잘 계시죠? 예. 1층도 잘 계시죠? 네. 아주 보고 좋습니다. 첫 곡으로 마음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생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도 오늘도 무사히 공연 잘 준비해왔으니까요. 다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생각이란 곡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앨범이 나오거든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왜 내일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추석 때 차 막히니까. 그래서 내일 나올 곡 중에 하나를 할 건데요. 기립이라는 곡입니다. 기성기라는 곡. 찬란하게 빛나길. 기립이라는 곡이었고요. 내일 오후 6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각자의 방법. 시간
없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에요. 오늘도 공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나 이별의 순간을 저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감사 인사를 한 번 하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안 돼요. 제 캐릭터 선생님이 나오실 텐데 이 아쉬운 마음으로 다른 선생님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일단 이렇게 오늘 공연 함께 초대해주신 오늘도 무사히 강재 선생님들 부평 가는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써주시는 모든 스태프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족한 3명 도와주는 기타의 남홍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 끌어주시고 계시는 폴 오디언스 선생님들, 페퍼터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오 언제 시작해요? 그래 바로 지금!
별꾸리하고 잘 거부를 하시고 다들 오늘도 무사히 보내시고요. 뒤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포토스 스태프들의 행복까지도 자, 오늘 무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8시 뵙겠습니다.
네, 돌아가십시오. 아니, 무슨 선생님들 뵙고. 안전운전, 안전피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피가 많이 오죠? 무사히. 네, 무사히. 갈 때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앵콜곡은?